준상정 동화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풀다가 실수한 거는 실수 노트로 따로 정리하는 거고 소개념 노트는 소개념으로 따로 정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아 뭐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는 반드시 한 번 더 써주는 EQ 제곱 AQ로 그 착각한 거 여기 3번에 안 됐으니까 이걸 일부러 써주는 거야. 어떤 거는 계산 과정을 단축을 하는 거고 암산으로 어떤 거는 계산 과정을 늘리는 거거든. 그럼 늘리는 건 실수한 것에서는 굉장히 이게 늘리는 거야. 일부러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거는 이 늘린 만큼을 계산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데를 또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써놓고 판단할 거야. 이 쓰면서 판단하는 써놓고 그걸 판단하는 거. 근데 또 이제 점검과정에 대한 점검에 대한 메커니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으면 거꾸로 가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단어과 이 계산과 이 개념을 했으면 이게 끊어져 어느 정도 끊어져 있으면 이거 점검, 이거 점검, 이거 점검을 한 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써놓고. 이걸 좀 나눠놔야 되거든요.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계산을 쓰다가 한 줄 빗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한 뭐뭐뭐 이렇게 말을 써주죠. 그럼 서술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글을 안 쓸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계산 과정에 대한 연습 문제도 안 됐고 검산에 대한 문제도 안 됐고 이걸 쓰면서 이거를 점검할 수 있게 이렇게 단락을 나눠주는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지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딱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썼다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치지를 못하죠 나중에. 이해돼요? 세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개념 노트 놓고 이렇게 1, 2, 3 해갖고 격언처럼 써놔야지 이거 듣고 또 다시 또 들으려고 힘든데 본인이 수업 들으시면서 또 여기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이 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분명히 뭐 이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를 A와 B와 C제곱해서 구하는 게 공식이 이거니까 이 거리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는 점과 점 사이에서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비율이에요.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기울기는 여기 저 기울기란 말이 나오니까 기울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나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랑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고 기울기랑 상관이 없잖아. 네. 이거는 x분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자 보여 이 거리 이 거리잖아요. 점과 점 이 거리 거리 완전히 다르잖아. 기울기 같은데도. 네. 그래서 기울기를 줘서 그럼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 점과 점 사이에 사면 요 거리 요게 A고 A제곱 여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니까 이 점과 점 사이에 C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거리로 만드는 것뿐이에요. 면적이 공식이 이해되세요? 네. 그 기울기와 이 공식의 차이 됐죠? 네. 자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아, 이 지수법 이게 이제 10의 0승이죠. 1의 자리. 10의 1승이죠. 10의 2승이죠. 10의 3승이죠. 그럼 로그에서는 이게 1, 2, 3 정수로 되고, 어때요? 네. 이건 10이죠. 10부터, 이거 뭐예요? 이건 10의 2승이면. 100. 그러니까 10부터 99까지는 다 두 자릿수라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자릿수는 2라는 거예요. 네. 2점 몇몇몇이라는 거예요. 이게 1이죠. 그럼 요 사이에는 뭐라고요? 1.1, 1.2,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2.1, 2.2, 2.3에서 3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여기는 90개. 여기서 1000이라면 900개. 이해되세요? 요 간격에 있으면 이 정수는 한 자리밖에 안 넣었지만 여기에 개수들은 여기는 9개죠. 여기 99개 됐죠. 여기는 999 칸이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를 활용해서 낸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네. 어,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여기 써졌을 때 마이너스를 이제 크게 써줘야 되고, 칸 자체에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서 아주 길게 천까지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100면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의 이면, 이게 뭐라고요? 이면 2.1, 2.2, 2.3 여기 있잖아요. 그 숫자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죠. 네. 요것만 기억하면 어느 정도 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10의 2승하고 10의 3승 사이에 10의 2점 몇이냐, 2점 얼마냐. 그럼 이거 다 소수로 되는 거잖아요, 소수로. 네. 이해되세요? 네. 어,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뭐라고요? 자릿수잖아, 진법이니까. 한 번 나가고, 이거 뭐 첫 번째는 10의 자리, 두 번째는 100의 자리. 100이다. 그래서 2는. 그럼 2점 몇은? 2.5는 500이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비례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를 나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다 알았어요, 이렇게? 네. 아, 옛날에 알았는데 뭐 때문에 못 풀어서 그래? 그냥 문제 자체를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 이렇게 네, 나누는 거를 왜냐는지 네. 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 거.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알았죠? 네. 다음 거. 어쨌든 뭐 x, y를 만들고 t에 대입한 후에 그죠? a값을 찾아낸다. 구하는 걸 미지수를 보고 뭐 이게 많이 써 있는데 네. 식을 세워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식을 만드는 것 자체를 많이 안 해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근데 거꾸로 식을 세운다고 친다면 여기서 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죠? 넓이가 이렇게 됐어, 그죠? 맞지? 네. 그러면 AB, OAB죠. O는 중심이니까 그죠? 네. AB 이렇게 OAB 만나는 점이 하나는 O는 알려줄 테고 원점이고 이거는 A점, B점 알려줬으면 그럼 A점만 A 그죠? A를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여기서 만나는 점 A 있고, 그죠? 이걸 지나가야지. 그래, 이렇게 지나가지. 네. 이게 A면. 맞지? 네. 그러면 B를 알려줄 테고, 그죠? 네. 그러면 이 윗변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니까 이 중점을 당연히 알아야 될 테고. 네. 어? 그러면 요 두 개의 점을 알아갖고 중점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네. 그죠? 그럼 여기 이 직선과 이 점까지, 원점까지의 거리 공식에서 집어넣으면 이 거리가 나오는 거고. 네. 이렇게 거꾸로 B점 나오고 A점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지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방식이. 네. 식을 이미지로 못 만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아요, 풀 때. 그러면 이렇게 보통 수학에서 설명이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다 포스트잇, 그러니까 설명에다 포스트잇 넣고 이걸 보고 이걸 써봐야 돼.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이게 써져 있는 게 비슷하게 내가 정리하는 건가. 그럼 식 세우는 데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지. 네. 또 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요거만 보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 요거만 보고 포스트잇으로 왔다 갔다 연습하는 거 알겠어요? 네.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지수함수 이렇게 돼서 그냥 기본형으로 치면 이게 평행이동하면 이만큼 통째로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그래서 점근선하고 이동한 GX 두 곡선이 뭐 Y는 3X1에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요게 X하고 Y 하나를 치환을 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네. 어쨌든 점근선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었다면 그죠? 네. 그거를 직선의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여기 안에다가 대입해가지고 K값으로 나온다. 근데 이게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아, 이 풀이 방식을 몰랐다가 알았다는 거잖아. 네. 아. 근데 이거를 그려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돼? 저 그려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림을 한 번씩 옆에다가 그려봐야 된다고. 네. 공부할 때는. 풀 때는 모르겠지만. 네. 자, 이것도
똑같이 푸른 방식에서 평행이동하고, 그죠? 지시사무소 그려가지고, 평행이동 해가지고, 와인은 일 그리고, 점을 찍어서, 그죠? 중점이 이거면, 이 두 개 해가지고, 이 두 점을 해서 중점 나는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블록이야, 이거는. 이런 문제 블록. 이런 네거 블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블록이 다섯 개, 여섯 개가 연결돼서 고난의도 문제가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실제는 이해를 하게 될 외운 양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각각 노력을 하는 것 뿐이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XY는. X하고 Y로 이렇게 되는데 점이고 가로도 없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진짜. 이게 반비례 곡선은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 X하고 Y 곱한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X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XY랑 곱해주면 K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는 Y는 X분의 K 하니까 반비례 곡선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X, Y 이렇게 나란히 써졌더니 컴마로 여기는 빼잖아요. 사칙연산으로. 네. 그러면 이건 곱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적으로 나누기는 아니니까. 네. 그죠? 그럼 X2, Y2.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면적. X1, Y1 면적.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떠났는데, 요거. 이거랑 관계해서. 네. X1을 집어넣고 요걸 만드는 거. X2를 집어넣고 이걸 만들면 Y1, Y2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것도, 이 식 안에서 돼야 되니까 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그 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나 반비례형 직선이나 뭐 상관없이, 이렇게 지었을 때, 이런 개념? 반비례 개념 떠올려서 곱하는 거 아닐까? 사각형 넓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칙연산과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곱하기가 아닐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접근을 못했는데 이런 거구나 라는 건 아주 기초고,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이것도 기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원리가 뭐구나, 이건 조금 심하고, 이런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낼 수밖에 없구나, 고치면 이렇게 변형시킬 거나, 이렇게 하면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게,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게 막 마구잡이로 다 짬뽕 돼버려 있잖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소화풀이에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풀고 이거 정리하고 사소한 거지만 정리해놓으면 10번 풀거 5번만 풀어도 되니까 정리하면서 읽어가면서 풀어야죠. 네. 동화쌤입니다.